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죽칠 가공 기능 전승자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66mm, 높이 24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 유닛은 밀리미터스, 실제 작업할 크기 166mm, 하이트 246mm로 설정하고 컬러 모드 CMYK 모드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클릭하고 작업창을 클릭한 후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를 160mm, 하이트를 240mm, 각각 호리젠탈 디바이더스와 버티컬 디바이더스를 3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윈도우 얼라인 패널을 열어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선택한 후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와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만든 그리드를 도큐멘트의 중앙으로 정렬합니다. 그리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E를 눌러서 잠궈주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한 후 좌측에서 우측으로 각각의 선을 그려줍니다. 7개의 대각선을 그린 후 선택 툴로 모든 대각선을 선택한 후에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각각 정확히 대각선으로 복사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잠궈두었던 그리드를 해제하기 위해 Alt, Ctrl, E를 눌러서 잠금을 해제하고 Ctrl, A를 눌러서 지금까지 그린 그리드를 모두 선택합니다. 스트로크의 색상을 빨강색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그리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에 파일, 세이브,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현재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린 격자를 제외한 빈 공간으로 작업 도큐멘트를 이동합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에 빈 공간을 클릭하여 일립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를 100mm, 하이트 역시 100mm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정원을 만듭니다. 이때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원의 중심을 클릭하여 스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유니폼의 스케일을 64%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원고의 8개 문양대로 8개 문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원 사이에 원을 몇 개 더 그려야 합니다. 우선 블렌드의 간격을 설정해서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블렌드, 블렌드 옵션스 메뉴를 클릭하여 블렌드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페이싱을 스텝스로 설정을 하고 4를 입력한 후에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 툴로 두 개의 원을 모두 선택한 후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 메뉴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원 사이에 네 개의 원이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짐을 확인합니다. 복사된 원들을 편집이 가능한 일반 도형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익스팬드 메뉴를 클릭하여 익스팬드 대화 상자가 열리면 OK 버튼을 클릭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엉그룹을 클릭하여 각각 하나씩 편집이 가능한 상태로 만듭니다.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원 두 개를 Shift를 누른 채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Make Compound Path 메뉴를 선택하여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합쳐진 오브젝트의 면색은 임의의 색상,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중간에 있는 원 두 개를 선택한 후 Make Compound Path 색상,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안쪽에 있는 두 개의 원도 하나로 합친 후 임의의 색상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 도움해 줄 안내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View, Show, Rulers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눈금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눈금자를 클릭하여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정확히 원의 중심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합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위쪽에서 가이드라인을 꺼내어 정확히 원의 수평 방향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합니다. 선택툴로 두 개의 안내선을 모두 선택한 후 Ctrl E를 눌러 잠궈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절대 편집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라인 툴을 선택하고 안내선을 따라 원의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직선을 그린 후 선색을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안내선의 교차 지점 원의 중심을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15도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방금 만든 직선을 다음과 같이 15도만큼 회전했습니다. 다시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원의 중심점을 클릭하여 버티컬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윈도우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를 선택하여 오브젝트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원의 상단 또는 좌우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딜리트를 두 번 눌러 불필요한 부분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양의 가장 아래쪽만 남아있음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안내선의 교차 지점을 클릭하여 렉탱글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를 3.6mm, 하이트를 30mm로 설정하여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색은 없음, 면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직사각형을 Shift를 누른 채 아래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남겨진 문양과 교차되도록 합니다. 남겨진 문양과 직사각형을 함께 선택한 후에 Rotate 툴을 선택한 후 안내선의 교차 지점을 Alt를 누른 채 클릭합니다.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45도로 입력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문양이 하나 더 복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Ctrl D를 6번 눌러서 방금 실행한 회전 복사 명령을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원고를 확인하여 문양을 만들기 위해 삭제할 부분을 확인합니다. Selection 툴을 선택하여 첫 번째 직사각형은 지우고 각각 필요한 부분들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위치한 직사각형은 하나 더 복사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정이 끝나면 Selection 툴로 한꺼번에 모두 선택해서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 Trim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사각형의 포인트를 선택하여 딜리트를 두 번 눌러 지워줍니다. 다음과 같이 8개의 문양을 확인하고 Direct Selection 툴로 가장 상단에 위치한 문양만 선택해서 면색을 C11, M57, Y0, K0으로 설정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각각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방향으로 두 번째 문양은 C15, M44, Y18, K0, 세 번째는 19, M38, Y58, K0. 다음은 C73, M0, Y0, Y5, K0으로 설정하고 다음은 C37, M99, Y13, K0. 다음은 C71, M0, Y92, K0. 다음은 C78, M31, Y11, K0. 다음은 C51, M0, Y62, K0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디자인 원고대로 8개 문양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창의 빈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이용하여 작업창의 빈 공간에 학의 몸통 부분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색을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두께는 약간 두껍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양이 고르지 못하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몸통 모양을 완성한 후에 다음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험의 일러스트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드로잉 요소가 많이 출제되므로 100% 똑같이 그릴 수는 없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펜툴을 이용한 드로잉을 충분히 연습해야 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계속 펜툴로 학의 문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로 다음과 같이 학의 문양을 모두 그립니다. 시한 관계상 완성된 모습으로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확인한 후에 선으로 그려진 오브젝트를 면으로 변환하기 위해 모든 선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하여 선 속성의 오브젝트를 면 속성의 오브젝트로 변환해 줍니다. 모두 선택하고 면색을 C10, M13, Y90, K0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다음과 같이 없음으로 설정하고 Ctrl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학 문양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룹 문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에 그룹 문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원고를 확인한 후에 구름의 나머지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의 시간 관계상 중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펜툴로 구름 부분을 그린 후 스트로크 수치를 조정하여 디자인 원고와 비슷한 두께로 설정을 해줍니다. 면색을 C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C70, M45, Y30, K0으로 설정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확인하여 펜툴로 구름 모양의 나머지 부분들을 똑같은 선색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름 모양의 나머지 부분들을 그린 후 선택 툴로 중앙에 선들을 모두 선택하여 스트로크 패널에서 끝점을 둥그스름하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구름 문양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매화 문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펜 툴을 이용하여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한 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매화 문양의 가지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안 관계상 그려진 매화의 줄기를 가져와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툴로 그려진 예화의 모든 부분을 선택한 후 선색은 없음, 연색은 C58, M62, Y48, K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립스 툴을 선택해서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매화의 잎사귀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채 그리면 정원이 그려지므로 참고하여 그리도록 합니다. 시간 관계상 중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화의 꽃문양을 만들기 위해서 일립스 툴로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확대하여 원의 아래쪽 부분을 Alt를 누른 채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72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D를 3번 눌러 다음과 같이 꽃 문양이 나오도록 합니다. 복사된 원들을 모두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을 열어서 Chain Mode United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꽃 문양의 중앙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Ellipse Tool로 중앙에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색을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배치한 후 선택 툴로 함께 선택하여 Pathfinder 패널에서 Chain Mode Front Minus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 부분을 뚫어줍니다. 만들어진 꽃 문양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확인하고 매화 문양을 완성한 후 모두 선택하여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설정한 후 매화 문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극 문양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Rounded Rectangle Tool을 선택하고 작업창에 빈 공간을 클릭하여 Rounded Rectangle 대화 상자가 열리면 Width를 12.5mm, Height는 14mm로 설정하고 Corner Radius는 5.6 정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둥근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오프셋 패스 메뉴를 선택하여 오프셋 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대화 상자에서 오프셋을 마이너스 0.6mm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둥근 사각형 하나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고 다음과 같은 위치에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안쪽의 둥근 사각형과 방금 그린 사각형을 Shift를 누른 채 함께 선택하여 윈도우 Pathfinder 패널에서 Chain Mode Minus Front를 선택하여 위쪽에 겹치진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Ellipse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잘려진 둥근 사각형의 중앙점을 클릭하여 일립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모두 7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 툴로 방금 그린 원과 안쪽의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투 셀렉션으로 설정한 후에 Horizontal Align Left를 선택하여
방금 그린 원을 왼쪽으로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겹쳐진 부분을 삭제합니다. 일리스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둥근 사각형의 가장 위쪽 점을 클릭하여 일립스 대화 상자에서 5.2로 모두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 툴로 안쪽에 잘려진 사각형과 원을 함께 선택한 후에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오브젝트 호리젠탈 얼라인 레프트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모드 유나이티드를 선택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줍니다. 면색을 C100, M93, Y6, K0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여 Alt를 누른 채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둥근 사각형의 중앙점을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18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상하로 복사합니다. 복사된 오브젝트의 면색은 C5, M100, Y98,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에 위치한 둥근 사각형의 면색은 흰색, 선색은 검은색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문양이 완성되면 모두 선택하여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합쳐주고 태극 문양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